요하 안녕하세요. 요사장 TV의 배경이 좀 바뀌었죠? 오늘 제가 굉장히 특별한 곳으로 왔는데 도와주실 그런 분들을 제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 등장하시죠. 네, 자, 자기소개 잠깐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램피디기의 브랜드 앰버서더고요. 배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이지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현성 주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공간에 제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오게 됐는데, 뭐 사실은 초대가 아니라 제가 한 번만 찍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네, 오게 됐는데, 자, 이곳이 어떤 공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곳은 저희 글램피디계, 그러니까 윌리엄 웰슨즈의 라운지고요. 보통 이곳은 뭐 일반 분들에게 공개되는 곳은 아니고요. 오늘처럼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촬영이 있거나 아니면 직원분들 위한 교육 같은 행사가 있을 때 오픈해서 활용되는 공간입니다. 특별한 공간에 요사장 TV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특별 요사님을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글램피디를 이용을 한 칵테일을 제가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이곳에 오게 됐는데, 여기 계신 노현성 주임님은 바텐더 출신이시기 때문에 칵테일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편이고, 차장님은 칵테일을 혹시... 제가 일단 싱글몰트 위스키 덕후에서 시작해서 브랜드 앰버서더까지 됐는데, 칵테일 쪽은 제가 좀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알려주시면 열심히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총 두 잔의 칵테일을 만들 건데, 첫 잔은 모히또를 만들 거예요. 쉽게 생각하는 모히또는 이제 라임에 민트에 그리고 럼이 들어가는 그런 칵테일이죠. 이번에는 글램피딕 12년을 이용을 해서 위스키 모히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위스키로도 모히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처음 시도하는 건데. 글램피딕으로 카이핑이냐? 아, 예, 맞습니다. 네, 그거를 좀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의 좀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양배나 청사 같은 청량함이 글램피딕의 특징이잖아요. 아마 모히또하고 잘 어우러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만들 모히또는 탄산수는 들어가지 않고 쉐이킹을 해가지고 만드는 좀 특이한 방식의 모히또인데, 일단은 하이볼글라스. 하이볼글라스요? 네. 자, 글램피딕 하이볼글라스가 글램피딕 전용 하이볼글라스가 또 있나요? 네, 그럼요. 저희가 혹시 이거를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서 구해야 되나요? 이게 원래는 따로 소비자용으로 개발된 잔은 아니었었고요. 네. 제가 글램피딕 하이볼 패키지 200ml 패키지를 만들면서 함께 나왔던 잔이고요. 다이닝 업장에서 하이볼 프로모션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 용도로 개발된 잔입니다. 구하기 어려운 잔이라는 거. 필요하신 분들 준비해 주세요. 노주임과 노주임과 같이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싱싱한 라임이 필요하고요. 자, 라임을 이 칼이 잘 안 든다고 하셨었는데, 네. 진짜 안 드네요. 자, 근데 보통 이 요사한 TV를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라임을 한번 구하시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라임 좀 쉽게 구할 수 있나요, 요즘은? 네, 이마트에 그냥 있습니다. 아, 그냥 있어요? 네, 이게 진짜 뭐 몇 년 전만 해도 라임 구하기가 일반 바에서도 좀 하늘의 별따기였는데, 그렇죠. 지금 이마트에서 개당 900원, 1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장님께서 보여주시는, 알려주신 레시피 잘 보셨다가 쉽게 마트나 편의점에서 재료를 구해서 댁에서 쉽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역시 라임을 이렇게 웨지로 4등분을 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한 번 더 잘라서 8등분을 만들어줍니다. 이거를 그대로 잔에다 넣어주고요. 네. 8등분을 해서 네. 그래야 좀 더 좀 주스가 잘 우러나올 수도 그렇죠. 있는 건가요? 조금 더 쉽게 편하게 머들링 이렇게 빠울 수가 있는 거죠. 과일 유리면 껍질을 벗겨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거기 향이 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냥 활용하는 거죠? 맞아요. 이 껍질에 오히려 더 향이 듬뿍 머금어져 있기 때문에 꼭 같이 넣으셔야 됩니다. 또 라임의 또 그 과피의 또 향이 되게 독특하다 보니까. 그렇죠. 전문 과피. 과피. 껍질이라고 했는데 되게. 그러니까. 엠버서더님과 저는 껍질이라고 했는데 과피라고 한다고. 우리가 뭐가 본래 모히또에는 이제 설탕을 넣어요. 달달한 걸 원하시면 이제 데메라라 설탕이라든지 뭐 그런 흑 설탕을 넣는 분도 계신데, 저는 슈가 파우더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슈가 파우더를 넣는 이유는 조금 더 달고 쉽게 녹기 때문이죠. 슈가 파우더가 그 제과 제빵할 때 쓰는 그런 맞아요. 되게 가는 설탕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한 바스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슈가 파우더 역시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모히또기 때문에 민트가 빠질 수가 없죠. 민트. 아. 민트는 크게 몇 가지죠? 민트요? 네. 한국에서는 한 두 가지 종류 애플민트랑 스페어민트를 많이 쓰긴 하죠. 그렇죠. 페퍼민트는 조금 구하기 힘들고 근데 저는 애플민트를 사용을 합니다. 애플민트를 이렇게 한 주먹 잡으신 다음에 잔 위에서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돼요. 박수를 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딱히 없고 힘내려고. 농담이고요. 이렇게 침으로써 애플민트의 그 향과 그런 게 좀 더 팍 퍼지게끔 만들어주는 이유입니다. 자, 잔에다가 잘 넣어주시면 되고. 와, 민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네요. 네, 듬뿍 이거 아끼지 말고 듬뿍듬뿍 넣어주셔야 되고 애플민트 역시 이마트에서 편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의 모히또는 이제 여기다가 바로 술을 넣는데 저는 쉐이커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제가 일본에서 바텐더 생활을 했을 때 네. 배웠었던 모히또 만드는 방식인데 이게 굉장히 맛있어요. 여기 빠질 수 없는 기주 오늘은 글렌피딕 12년이 주인공인데요. 12년을 사용을 해서 몇 미리가 들어가나요? 총 45미리가 들어갑니다. 45미리요? 네. 떨지 마. 노주인 떨지 마. 떨려. 카메라 앞에서 너무 떨려.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이따가 엠버서더님 얼마나 떠실지 궁금한데. 저는 아직도. 네. 떨지 마세요. 네. 자, 다음은 라임 주스. 이게 사실 라임 주스를 안 쓰고 마트에서 파는 라임 즙을 쓰셔도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라임 주스가 아니라 라임 즙 그 기성품을 사용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설탕량을 조금 더 늘려주셔야 됩니다. 이 라임 주스가 조금 단맛이 있기 때문에. 네. 자, 라임 주스는 30ml를 넣는데 30ml요? 사실상 이게 탄산수 대신에 이 라임 주스가 그렇죠.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절반만 넣고 나머지 절반은 잔에다가 따라줍니다. 잔에다가 따라주는 이유는 머들링을 할 때 조금 네. 더 부드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윤활유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라임 주스는 제가 보니까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어차피 알코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편하게 오우씨, 뭐. 너무 많이 따랐다. 나왔어요. 전문용 오우씨 나왔어요. 오우씨. 됐어. 남았는데? 맛이 굉장히 달라지게 될 것 네. 같은데 오케이. 자, 설탕 시럽 역시 이것도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하실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그렇죠. 뭐 좋아하시는 브랜드로 아니면 좀 저렴한 브랜드로 찾아서 하시면 되고 설탕 시럽은 15ml 쉐이커 안에 따라줍니다. 똑같이 만들었는데 맛이 굉장히 다를 것 같은 네, 그런. 네. 근데 역시 주인님이 바텐더 출신이셔서 이게 나오네요. 그렇죠. 네, 스냅이 딱 네, 스냅이 딱 나오네요. 쉐이킹을 하기 전에 머들링을 해줍니다. 머들링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빻는 거죠. 자, 처음에 머들링을 할 때는 이렇게 좀 튀어나오지 않게 막아주시고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약간 젠틀하게 하나 아니면 세게 하는 게 좋대요. 사실 민트잎이 들어가 있는 시점에서 이거를 세게 하게 되면은 민트잎이 찢어져요. 그러면 좀 쓴맛이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살살살살 하는 편입니다. 이 정도만? 네. 쉐이킹을 하도록 할 텐데 뭐 집에 쉐이커가 없으신 분들은 구입하시면 되고요. 네, 그냥 텀블러로 사용하셔도 무술하는 이 반대. 텀블러 아니면 그런 그거 뭐 밀폐 용기? 네, 라겐납 같은 라겐납 그렇죠. 그걸로 하셔도 됩니다. 더블 쉐이킹. 더블 쉐이킹? 네. 그냥 제가 박수를 치겠습니다. 아, 네. 다 올랐어. 몇 번 정도 이렇게 흔들어주면 될까요? 사실 저는 횟수를 정하고 하진 않는데 네. 쉽게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말은 손이 차가워져서 와 이거 이러다가 동상 걸리겠는데 싶을 정도에 멈춰주시면 돼요. 충분히 섞이고 냉각됐을 때 그렇죠. 네. 근데 얼음의 상태에 따라 또 다르긴 하지만 이게 없으면 스트레이너가 없으면 그냥 국수 헹굴 때 그런 쓰는 그죠? 채로 걸러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지금 뭔가 허전하죠? 절반밖에 안 찼고 네. 여기에
간얼음을 넣어줍니다. 저희는 지금 미리 준비를 했는데 집에 간얼음이 없을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큐브 아이스 요거를 봉지에다가 넣고 두드려 패시면은 이렇게 간얼음이 완성이 됩니다. 좀 더 듬뿍 노주임 듬뿍 듬뿍 넣겠습니다. 듬뿍 노주임. 이렇게 비주얼만 봐도 네. 되게 시원해 보입니다. 그렇죠. 진짜. 파스푼을 넣고 밑에 있는 라임이랑 애플민트를 위로 끄집어 올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잘 끄집어 올려주시면 되고 자 위에다가 가니쉬로 애플민트를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왜 두 개 꽂았어요? 더 이뻐 보이려고. 글램피딕 12년 베이스로 만든 모히또 두 잔 완성됐습니다. 오. 근데 이게 비주얼도 그렇고 네.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질 때 딱인 것 같아요. 진짜.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일단 제가 만든 걸 먼저 드셔보시고. 아, 있습니다. 드셔보세요. 업무 중 음주긴 하지만.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네. 이건 진짜 맛있네요. 그러면 이제 노주님 만든 거. 마셔야 되나?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른가요? 달라요. 아. 네. 내가 좀 더 단해요. 겉맛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아, 그치. 라임 비싸 좀 더 들어가세요. 네. 위스키로 모히또 만드는 거 처음 드셔보셨잖아요. 네, 처음인데요. 어떠세요, 느낌이? 완전히 전 처음에 이런 강한 허브의 향이나 라임의 향에 글램피딕 위스키의 맛이 딱 가려져 보이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린피딕의 특징인 그 섬세한 청량감도 잘 살아있고요. 뒤쪽에 살며시 밀고는 오크향 되게 좋고요. 네. 전문용어. 아, 오크향. 제가 또 오크향도 엠버서다 보니까. 네. 진짜 요즘 같은 날씨에 딱 어울리는 그런 싱크몰트 위스키 칵테일 된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비주얼도 너무 좋고요. 만들기도 좀 비교 쉬운 것 같고요. 맞아요. 요즘 같은 철에 홈파티 하실 때 하시면 딱 좋을 칵테일 것 같습니다. 모히또라는 게 네. 그 헤밍웨이의 칵테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요? 네, 나의 모히또는 라보데기타 델 메디오에 있다라고 하는데. What? 쿠바에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우리의 모히또는 우사장님 글램피 라운지에 있다라고 표현할 네. 정도로 너무 색달라요. 보통 모히또가 되게 그 청량감 탄산수가 들어간 맛으로 좀 많이 먹잖아요. 근데 오늘 먹어본 거는 그런 청량감보다 이런 되게 그 라임 주스의 싱그러운 그런 향이랑 맛이 너무 밸런스가 좋아요. 아, 글램피딩과 잘 어울리죠? 네, 너무 잘 맛있어요. 제가 원래 또 뭐지? 그 모히또에 와서 글램피딩 맛있나를 드립을 치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좀 맛있으니까 제가 그런 걸 못하겠네요. 네. 라보데기타 라보데기타 이게 첫 번째 잔 이렇게 끝났고 이제 두 번째 칵테일은 조금 더 집에서 드시기 편한 칵테일인데 요거는 엠버서더님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자리 이쪽으로 네. 이거를 네. 일단